백과 이제 백곡방이 이제 만개로 되어 있는 작품과 그래프에 있는 작품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가장자리가 좀 다른 그 안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은 임의로 배열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같은 경우는 무작위 배열이지만 우측에 있는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움을 가상해서 임의로 하는 배열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임의로 제가 광약품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 상처를 입혀서 상처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작품이 이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하시죠. 뭐 메시지라고 굳이 한다면 이 제목이 소사이어티인데 큰 인비주얼 빙스 아니라 소사이어티 시리즈와 이제 인디비주얼 시리즈가 있는데 그중에 만개짜리는 소사이어티 시리즈입니다. 소사이어티 안에는 말 그대로 사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100x100으로 만을 표시한 것은 그냥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0x100으로 표시를 듣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상처를 강제로 입힌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가 만만한 건 아니지만 상처 받는다고 해서 피죽을 필요도 없고 그게 그냥 일상이지 뭐 대단한 거 아니다 뭐 그런 걸 의미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다 보듬고 가야 되는 상처가 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힘들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뭐냐면 전자부품들이 전부 다 그 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격도 있고 그래서 컨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오실레이터라는 부품인데 오실레이터라는 게 잘 알다시피 이게 그 일관성 있는 진동수를 내어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작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듣는 그런 타임으로 우리 윤한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로 뭉친 우리가 분마시 내가면서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품을 한 게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작품을 했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 혼자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제가 제 일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한 작품이라 저는 뭐 늘 좀 별거 아니고 늘 맞닥뜨리는 일이라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봐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황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계속 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또 계속 제시로서 이제 또 보여줄 텐데 여기 여기로 뭉친 제가 조금 앞이나 오늘 스킬해보면 하니까 계속 봐주셔가지고 더욱더 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중에서 특히 우리 교수님 지도 잘해주시고 또 우리 선배님들 일일이 금연을 안 하더라도 왼쪽 왼쪽으로 있는 분들 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 힘으로써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맨 뒤에 있는 저희 아내 여러모로 응원해주시고 해조리는 안 들었지만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자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안 하시더라도 들이 너무 참석해 주셔도 좋고 그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작가한테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품은 이제 뭐 작품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 읽고 받고 오늘 자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나우 상을 받아서 하는 수상 기념전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윤한종 선생이 작품을 출간한 저 출판 기념회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한종 씨와 같이 책을 만들면서 아 새로운 작가가 탄생하는 그 상고의 과정도 저희가 이제 출판물을 제작하면서 같이 인쇄하는데도 가고 몇 번씩 사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 윤한종 작가가 상당히 성실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진계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작가가 탄생하는 이런 순간을 같이 해서 윤한종 작가님을 찾는 게 벌써 3년째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를 그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봐 온 결과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응원하고 잘 되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느낀 건데 약간 사모님께서 뒤에서 좀 더 응원과 격려가 있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일들이 깊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면서 분배자를 제기하겠습니다. 윤한종 작가님을 위하여! 위하여! 그대로 계세요. 영상 좀 찍자. 네. 하나 둘, 하나 둘.